경기 고양시에서 양주시를 거쳐 의정부시까지 경기 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추억의 교외선이 올해 말에 운행을 재개할 전망입니다.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진행된 교외선 공사가 지난해 말 기준 50%가량 진행된 상태로 오는 12월 운행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. 교외선은 고양 능곡에서 의정부까지 32.1km를 단선으로 연결하는 철도로 고양 능곡, 원릉, 일영, 양주, 장흥, 송추, 의정부 등 6개 역사가 있습니다. 열차는 4량 1편성으로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 하루 20회 운행할 계획입니다.